카카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광고, 커머스, 콘텐츠 등 이 카카오 핵심 사업이 대부분 부진하죠. 이 카카오는 과거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고속 성장을 구가했지만 사실 올해 수익성이 저조한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군살빼기 중입니다. 최근 계열사를요, 144개에서 123개까지 줄였습니다.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이슈가 산적하다는 점입니다.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카카오 법인까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이 카카오는요, 카카오뱅크 대주주에서 물러나야 합니다. 이 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. 카카오페이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정부와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고요. 또 뜻하지 않은 악재도 생겼습니다.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는 3년치 영업이익을 이 부분인데 이를 토해내야 할 판입니다.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 주가 반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